정오 종합뉴스. 2월 15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춘천시 신부급 율무리밭에 육군 205 항공대 소속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박모 씨가 첫째 딸을 살해 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 37건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조감 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저 역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고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선 개성공단 가동을 끝내 전면 중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드 배치 문제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안보 문제가 한국 리스크를 조장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따지면 경제, 외교, 안보 정책,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상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 경제 문제를 심각한 양상으로 끌고 가지 않나, 서민경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2차 회의를 엽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차 면담 결과를 보고받고 개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합동대책반 산하 현장기업 지원반은 지난 주말까지 123개 입주기업에 대한 1차 면담에서 각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 요청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항을 1대1로 통보해주는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 배후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우리 정부에서 북한 붕괴론이 있는 것 같다,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국립현충원 참배 뒤 남긴 방명록 글귀를 지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 1일 날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붕괴론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통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것이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를 NSC라는 시스템 말고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 배후의 두 번째 요인으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장 출신입니다. 위원장을 했습니다. 자,
이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서 NSC가 열렸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열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소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원내교섭단체를 만든다고 국민들의 지지가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안 공동대표는 오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지지가 올라야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날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 시 받을 수 있었던 18억 2천여만 원이 아닌 6억 2천여만 원만 받게 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60억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공천 탈락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신기남 무소속 의원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은 내게 장발장이 되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정치적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저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몰아가는 이런 걸 제가 느꼈고 일종의 정치적 음모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당을 위해서 정치적 희생물이 돼달라 이렇게 요구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처분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상을 하지 못한 처분을 내렸어요. 전혀 학교 측에 제가 압력을 행사한 것도 없고 무슨 뭐 변호사 합격률을 제가 높여준다든지 뭐 누구 부원장을 국회로 호출했다든지 이런 것이 다 왜곡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인정하면서도 왜 학교에 찾아가냐.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 아니냐. 이런 이유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를 정치적 사형 선고, 출마도 못하게 하는 이런 걸 내릴 줄은 저도 몰랐지만 주변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신 의원은 또 신진 인사들이 선배들을 매도하고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대표부터 비롯해서 뭐 요새 뭐 뉴파티라고 한창 당의 중책을 다 많이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위에 인재들 영입이 됐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우리 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에 맞는 것인지 무리한 운동도 많이 하고 무리한 신진 영입으로 들어왔으면은 신진 인사답게 해야 되는데 어째 큰 권력이나 가진 듯이 이렇게 뭐 물갈이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어떻게 당을 움직여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같이 해요. 그래서 많은 기존의 선배 의원들이 상당히 당황해하고 심지어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얼미터 주간 정례조사 결과 국민의당 지지율이 조사 이래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0일에서 1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515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이 지난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39.7%로 3주 만에 다시 30%대로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1%포인트 하락한 25.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2.1%포인트 하락해 12.9%를 기록하며 작년 12월 3주차부터 조사에 포함된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정의당이 1.3%포인트 상승한 5.7%로 조사됐고 무당층은 2.5%포인트 증가한 12.4%였습니다.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 유기 및 교육적 방임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어머니인 박모 씨가 첫째 딸을 살해 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박 씨가 2011년 10월 첫째 딸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다 사망했다. A 씨 등 3명과 함께 첫째 딸을 경기도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함께 첫째 딸을 유기한 A 씨 등 3명을 검거해 이들 중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부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과 합동으로 장기결석 초등생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박 씨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강원 춘천시 신부급 율문리 밭에 육군 205 항공대 소속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에는 조종사 등 4명이 타고 있었지만 모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곳은 춘천항공대 인근의 밭으로 사고 헬기는 당시 점검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부상자 후송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 37건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37건의 지카바이러스 의심 사례가 접수돼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염 의심 사례 대부분은 중남미 지역을 다녀온 가임기 여성이 혹시 모를 감염을 우려해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통해 당국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지카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국내로 유입된 적이 없으며 유일한 매개체인 흰줄 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겨울철이어서 국내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일수 전 테라텔레콤 대표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김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3년 7월 회사의 경영 상태 악화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S사로부터 기지국과 중계기 시설 자재인 급전선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정보통신 분야 상임특보를 지낸 김 전 대표는 앞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신차연구개발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박모 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박 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박 씨 등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각각 3,800만 원 등 차액을 청구한 대로 현대차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은 현대차의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며 현대차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남북도와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영하 6.7도입니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 국민 라디오